전형이 선행 교육의 한 요소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 10개 대학의 수리논술 문제 중 평균 54.8%가 고교 과정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대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지 않은 입시생일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저도 정말 어렵고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대학과 고등학교 수업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드리면은 제대로 풀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몇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보지 못한 기호나 내용들이 대학교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일부 대입 논술에서 대학 과정이 출제되는 문제점은 학원 상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굉장히 응용해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공부하고 대학 교환 과정 중에서 거기에 연결된 부분을 공부하면 유리하다. 실제로 배우는 아이들 10가지만 다 배웠어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전문가가 몇 명은.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서울대 자연계 특기자 전형 구술 면접에 대학 과정이 포함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서울대 자연계 특기자 전형 합격률은 특목고 출신이 일반고 출신보다 약 10배 정도 높았습니다. 선행 교육을 유발하는 입시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꼽아달라고 했을 때 출제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셔서 같이 출제를 하든지 논술 시험 문제 끝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입시에 이제 반영하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공교육을 파괴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선행학습 제도 개선과 부모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사교육도 일종의 이제 상품이라고 보면 좀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거고.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어떤 맞춤형 소비가 필요한 건데요. 근데 지금 보편화된 선행학습의 경우에는 좀 그렇게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 소비이고 현명하지 못한 소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초등학생에게 대학 과정을 가르친다는 일부 학원의 말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학생의 학습 능력과 공부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행학습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학기 중간고사부터 교육과정보다 앞선 문제를 출제해서 2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 해당 학교장 및 담당교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내년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부터는 현행 교과과정을 벗어난 시험 문제에 대해 규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교육제도 개선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소비자 고발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소비자 고발은 계속되겠습니다. 고발.